이야, 성룡. 와, 저는 아주 최고급 떡볶이다. 아, 맛있겠다. 제비진 미역 스프야. 야, 와 이거. 아유, 맛있겠다. 여기에 제비집이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야, 제비집이야 이게. 정선수 드시고요. 제비집이 진짜 그 제비. 예, 네, 제비집이에요. 예. 제비가 만든 제비. 예, 네, 저 오래 살으라고 팬들이. 아. 그 바닷가에. 예. 이렇게 해초 물어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더라고.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는 네. 제비집. 네.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지. 드셔야죠. 이거 좀 많이 이렇게 섞어서, 예, 네, 섞어서. 저 스프가 도대체 무슨 맛일까? 제가 무슨 맛일까? 먹어보고 싶다. 맛있는가 봐. 이런 느낌이 훨씬 요새는 딱 고급스러운 느낌인 거죠. 완전 고급스러워. 예. 너무 맛있어. 예. 야. 이게 형님 이게 맛있어. 미역을 갈아서 하니까 되게 먹기 편하죠. 야, 미역을 갈은 거야. 이게. 예. 파래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시원하게 맛있겠어. 야. 예, 떡볶이도 좀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전복을 좀 많이 넣고 싶었는데 형님. 전복이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복이랑 골뱅이랑 섞어서 넣으면 골뱅이가 전복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골뱅이를 7, 전복을 3. 오. 해가지고 낙지하고 전복하고 골뱅이하고 제주도의 랍스타라는 딱새우까지 딱 해서. 너 떡볶이 맛있겠다. 뭐 해물만 많이 들어갈 때 다 맛있지. 맞아 맞아. 야, 잘 먹겠습니다.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죠. 이게 제가 뭐 촬영 안 하지만. 와, 맛있다. 아 맛있어. 네. 야, 야 역시. 야, 너 진짜. 이만 또 우리야. 음식을 잘해. 잘하더라고. 상민이가 하는 건 다 맛있어요. 네, 잘해요. 잘하세요. 야, 야 역시. 와. 우리는 야, 너 진짜 진정한 또 우리야. 전복 드십시오. 전복 드세요. 야. 너무 맛있나 보다. 너무 좋네 보니. 맛있게 드시. 음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너무 타지. 농담 안 해도 진짜 맛있다. 아, 고맙습니다. 야, 너무 맛있어. 농담 아니고 할 때 눈빛이 진짜 농담 아닌 눈빛 네. 같았어요. 와, 정말. 네. 고생했다.